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프 인테리어 타일 접착할 때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만 보시면 타일 접착의 어려움, 두려움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일 접착제의 종류와 이제 바탕면, 그리고 어떻게 시공해야 되고 주의점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타일은 독일 자기질, 뭐 모자이크 타일, 그다음에 폴리싱 포세린 타일이 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석 타일이 이제 복합 타일이라고 해서 대리석하고 타일하고 그렇게 돼 있는 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타일은 벽면은 300에 600의 독이질 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은 300에 300 자기질 타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별로 이제 흡수율에 따른 그런 내용들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흡수율에 따라서 접착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는 어떤 거를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 하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타일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자신 있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일은 어떤 타일을 막론하고 접착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어떤 거든 다 접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바이오 실리콘이잖아요. 바이오 실리콘도 가능하고, 강력한 탄성의 MS 폴리머 접착제, 이런 쉘터 글루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회형 접착제, 짜서 쓸 수 있게 간단하게 나왔죠. 이제 이런 제품하고, 큰 통으로 되어 있는 일회형 접착제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은 접착제인 비흡수면에 적용 가능한 폴리머 성분을 가지고 있는 파우더 형태의 접착제인 쌍보맨 드라이픽스나 아덱스의 X 시리즈, 마페이의 맥시 S1 이런 형태가 폴리머 성분이 들어있는 파우더 형태의 접착제. 이런 제품들이 단순히 타일을 접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제품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타일을 붙여놓고 며칠을 쓰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한번 붙여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타일이고 한번 붙여놓으면 오래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타일 종류와 바탕면에 따라서 접착제를, 올바른 접착제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다 있어 접착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한번 붙였을 때 두 번 일을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를 정리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타일 시공하는데 두려움이 없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일이 전에도 이제 설명드리긴 했지만 타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제 독일 타일 붉은색, 그리고 얘가 이제 회색빛이 많이 돌면은 폴리싱 포세린 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이제 물이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접착제가 달라지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이 흡수가 되잖아요. 예,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물을 뿌려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독이질 타일입니다. 독이질 타일은 시멘트 성분의 타일 접착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회형 접착제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 나머지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물이 흡수가 되지 않는 타일은 요 쉘터 글루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파우더 형태로 반드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탕면은 뒤에 보이시다시피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흡수면이잖아요. 여기에 물을 뿌리면 물이 흡수가 되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게 비흡수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흡수면은 물을 뿌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흡수면은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쓰시고 흡수면은 흡수면 프라이머를 쓰는 거죠. 이 프라이머를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바르기 전에 분명히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벽면에, 바탕면에, 그리고 타일에도 많이 있고 해서 프라이머를 바르게 되면 최소한 바탕면에는 먼지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타일 접착하는 데 아주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바탕면은 종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타일면, 그 다음에 뭐 이런 합판면, 이게 OSB인데 이런 비슷한 합판들이 있겠죠. 이제 합판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타일을 접착하려고 하면 얘는 이제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발라야겠죠. 타일도 비흡수면 프라이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옹벽이, 옹벽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벽 자체로 해서 미장을 해놓은 상태로 해서 붙이는 거. 얘는 이제 흡수면일까요, 비흡수면일까요? 이제 얘는 흡수면이죠. 물을 뿌려보면 알 수가 있듯이. 자, 물을 뿌려서 보면 얘도 이제
아까 독일 타일보다는 더디지만 지금 물이 흡수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뿌리면 확인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되는 면에는 이제 이런 액상으로 된 거 프라이머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흡수가 안 되는 부분은 비흡수면 프라이머, 피코케이하고 에코프린 그립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수를 한 면이 있습니다. 방수를 한 면은 비웃으면 프라이머를 바르면 되겠죠. 아쿠아디펜스나 WPM003은 타일 접착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탕면에 이제 프라이머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타일을 접착을 하는 데 있어서 접착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독이질 타일은 어떤 접착제도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웃으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철판이죠. 철판. 샌드위치 판넬 같은 철판에는 비웃으면 프라이머를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거칠게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타일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게 인테리어 시에 이제 석고보드면, 여기도 흡수면이거든요. 여기도 프라이머를 이제 669V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일은 워낙에 지금 이제 대형 타일도 많고, 그 다음에 예쁜 주방 같은 데에 조그만한 와이드 형태의 포세린 타일도 크기는 작지만 포세린 타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X18 같은 맥시에스온 같은 폴리머계 파우더 형태의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인테리어 할 때 제일 좋은 제품은 저는 이제 쉘터 글루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얘는 실리콘 형태로 이렇게 짜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일도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회형 본드를 어떻게 해서 요철을 내는지 한번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일회형 본드는 다 이렇게 개져 있습니다. 개져 있어서 그냥 이렇게 떠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많은 양을 채용할 때 주걱으로 이렇게 크게 떠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펴바르거든요. 보면은 이제 타일에, 자, 이렇게 해서 타일 위에 이제 바른 상태로 요철을 내주는 겁니다. 요철은 벽면은 6mm에서 8mm 사이가 이제 적당하거든요. 평면이 평활도가 좋을 때는 6mm를 쓰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8mm 이상은 거의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8mm에서 10m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일 크기에 따라서. 자, 이렇게 타일 요철을 내실 때는 요 정도는 안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묻어나는 정도. 바닥면이 바닥면이 보이지 않게 자 이런 형태로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여기가 이제 바탕면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바탕면. 그리고 이제 타일을 붙입니다. 타일을 이렇게 딱 붙이면 그냥 이렇게 딱 붙여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 눌러서 비틀어서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접착제가 이제 퍼지겠죠. 그래서 이제 끝부분은 조금씩 남겨놓는 거죠. 이렇게 남겨놔서 눌렀을 때, 눌러 비틀었을 때 접착제가 잘 퍼져서 이게 뗐을 때 뗐을 때 이렇게 이제 반절 이상이 묻어나는 형태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야지만 이게 올바른 이제 타일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한 본드는 줄눈을 바로 넣으면 얘가 언제 굳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난 타일 위에 덧방 시공을 한 현장들을 보면 타일 접착제가 굳지 않고, 이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 정도는 있다가 시공을 하셔야죠. 근데 시공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줄눈을 바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붙이고 나서 텀을 두고, 요즘에는 좀 인식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 텀을 두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루 내에 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을 수 있게 하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접착이 되면 끝납니다. 이제 그래서 시공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셀프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를 시키려면 만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나머지 공정을 하는데, 줄눈 시멘트는 이 상고미란 회사가 국내 이제 1위 제조 회사고,
그리고 품질도 이제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홈멘트와 같은 이런 제품들은 각 제조사마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와도 이렇게 봉지로 되어 있는 줄눈은 포대로 되어 있는 줄눈보다는 고급 줄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내수성, 항균, 항곰팡이성. 이 안에 이제 첨가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내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방수 성분이 조금은 들어간다고 합니다. FG4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가 좀 더 곱고, 골재 자체가 이제 다릅니다. 이제 마이크로 개념의 골재가 들어가 있어서 색이 좀 더 이쁘게 나오죠. 줄눈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타일에 맞게 색상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우더 형태의 이제 접착제 같은 경우는, 아니 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자가 이렇게 곱습니다. 육안으로는 몰라요. 이제 결과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파우더 형태의 분말 접착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를 물과 함께 혼합을 하면 됩니다. 혼합을 할 때는 물을 먼저 넣으시고 혼합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줄눈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우더 형태의 폴리머 접착제는 믹서를 할 때 좀 3분 정도 했다가 1분 정도 쉬어서 접착제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일 수 있게 한 1분 정도의 숙성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다시 교반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 한 통을 다 캐면 우리가 타일 접착하다가 어려움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걸 다시 또 개야 돼요. 이게 반 건조된 상태로 이제 시공이 되면 오픈 타임을 놓치게 돼서 타일 접착이 잘 안 되고 이제 나중에 탈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15kg 기준에서 한 3분의 1만 믹서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덜어서 시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믹서를 해서 쓰시기에는 밑에 부분이 거의 다 이제 분말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밑에까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믹서도. 그래서 괜히 그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만 통에 담아서 그렇게 해서 믹서를 해서 바닥까지 분말이 남아있지 않고 잘 섞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나눠서 믹서를 하시고 쓰시면 되고, 줄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나눠서 시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프 인테리어 중에서 타일 접착하는 거에 대한 모든 것, 이론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습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